그럼 그 새끼 X를 시켜야지. 그 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샵의 봅숭아입니다. 여러분, 자위 하셨나요? 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위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두려워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자위를 하면 음순 색깔이 변한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자위로 음순 색깔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마찰에 의한 색소침착일 텐데요. 마찰로 인한 색소침착으로 음순이 색색 변하려면 24시간 365일 동안 자위를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자위를 했는데 진짜 색깔이 변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멜라닌 색소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음순색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무슨 색이든 무슨 모양이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새끼 X를 시켜야지. 그 X 하세요. 두 번째, 자위를 하면 질염에 걸린다. 정말 사실일까요? 질염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피곤할 때, 엄청 꽉 낀 청바지를 입었을 때, 내 위산 상태가 더러울 때 걸립니다. 그렇다면 자위를 했을 때 질염에 걸리는 경우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질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데요. 더러운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밸런싱이 무너지게 돼서 질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위를 할 때는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고 기구 또한 깨끗이 세척한 뒤에 콘돔을 꼭 씌우시고 자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위를 하면 섹스 시 느낄 수 없다. 섹스와 자위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음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위는 배달 음식, 섹스는 코스 요리. 배달 음식 어떻습니까? 간편하죠? 쉽죠? 빠르게 먹을 수 있죠? 코스 요리 어떻습니까? 단계가 필요하죠? 갇혀있고 먹어야 되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달 음식, 코스 요리 둘 다 맛이 없나요? 둘 다 맛이 있잖아요. 이렇듯 자위와 섹스 또한 각자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섹스를 했을 때 느낌이 없다.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그 새끼 때문 아닐까요? 새끼 누구 따세요? 네 번째, 자위를 하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감증이 된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인간은 적응을 하는 동물이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베개나 이불에 부비다가 손을 쓰다가 기구를 쓰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민감도나 관계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재미있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섯 번째, 성욕에 대한 거부감. 자위가 징그럽고 더럽게 느껴진다. 이럴 수 있죠. 성욕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위는 선택사항이니까요. 하지만 자위 자체가 더럽거나 징그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즐거운 자위생활 되세요.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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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